의원이 선거까지 연관시키겠다 그러고 민정에도 지위를 지켜 살게 해야겠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운동신을 밝히라고 사대는 강요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석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정부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8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17살 여고 자퇴생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데 변호사에겐 꿈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선 17살 A양.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대화로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태블릿 PC 케이블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A양은 변호인에겐 꿈인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화가 잘 안 돼요. 본인이 꿈인 줄 알았는데 이게 현실이야. 그냥 보통 세팔도 아니에요. 끝이 날카로운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애 머리에 다 소주병을 내리치는 거예요. 눈물에서도 피눈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 좀 넘게 맞은 것 같아요. 애 피 흘리니까 피 냄새 좋다면서 막 더 때리자면서 그런 거예요. 피가 튀기잖아요. 피 튀기면 그거 더럽게 왜 피 튀기냐면서 또 때리고 계속 그렇게 때리는데 근데 애가 순간적으로 잠깐 정신을 잃으면 눈이 약간 풀리는 거예요. 딸의 친구를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딸의 친구를 특정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청에 도착해선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이제 정신이 들기 때문에요. 제가 대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영학은 엄마 역할을 할 대상이 필요하다며 딸에게 친구인 김모양을 집에 불러들이도록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집에 놀러 왔던 딸 A의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시간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29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 두손 스포리움 스포츠센터 8층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처음 불은 1층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불이 시작돼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건물 외장재가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를 뿜어대는 드라이비트 재질인데다 골목길이 복잡해 소방차와 사다리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희생자가 대거 늘었습니다. 불은 3시간 만인 6시쯤 꺼졌지만 연기가 계속 나와 구조작업이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지금도 소방대원들이 내부 수색을 진행하면서 남아있는 사람이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너무 심해서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던 70대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모두가 놀란 사이 버스기사 47살 이진승 씨가 서둘러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폐가 정지된 것 같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다른 시내버스에서 20대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호흡곤란과 마비 증세를 보입니다. 운전기사 54살 전덕성 씨와 승객들이 힘을 모아 온몸을 주무릅니다. 또 다른 승객은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20대 남성은 10분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시장골목. 한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벽을 잡고 서더니 이내 뒤로 넘어집니다. 일어나 다시 걷길 잠시. 이번엔 아예 길에 푹 쓰러집니다. 영하 11도의 혹한. 한두 명의 시민은 쓰러진 할아버지를 보고만 지나갑니다. 이렇게 1분간 길에 방치된 뒤 이곳을 지나던 한 무리의 학생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119도 부르고 그래서 119는 저쪽으로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큰일 났겠죠, 뭘. 그 학생들 아니. 한 학생이 재빨리 할아버지를 자신의 무릎에 기대게 하고 또 다른 학생은 자신의 패딩 점퍼를 벗어 할아버지를 덮어줍니다. 8분 뒤 학생들은 몸을 움직이는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일으킨 뒤 등에 업어 어디론가 향합니다. 학생들은 할아버지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포항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입니다.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아기를 돌보는 직원들. 지진이 강타한 순간 건물이 요동치는 와중에서도 직원들은 제멋대로 움직이는 아기 침대부터 부여잡았습니다. 행여 뭐라도 떨어질까 온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습니다. 놀라 달려온 산모들이 자기 아이를 찾느라 아우성치는 순간에도 침착하게 안내합니다. 외출한 산모의 아이들은 안전하게 조끼에 챙겨 나갑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덮을 것도 빼먹지 않았습니다.